보호망. 네,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프라임에스FA 56본부 본부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프라임에스의 대형 GA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 닉네임 보호망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제 휴대폰 번호는 010-3739-3845번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보험에 관해서, 그리고 저한테 보험 가입을 안 했다 할지라도 보상에 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모두 다 쫙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늘은 말 그대로 수수비 체감 DB손해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회사는 DB손해보험이나 메리츠나 삼성이나 손해보험, 생명보험 거의 30개 회사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계속 DB손해보험의 수수비 플랜을 많이 올려요. 왜냐면 그만큼 자신있고 상품이 워낙 좋기 때문이죠. 저희는 죄송합니다. 저희는 DB손해보험이나 뭐 메리츠나 여러 회사 취급을 하고 가입을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 가장 좋은 상품을 추천해드린 게 아무래도 중간관리자에서 바람직하잖아요. 물론 다음 달, 다다음 달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보험시장이 워낙 굴곡도 심하고, 그리고 오늘은 DB손해보험 좋다가 다음 달은 메리츠, 다다음 달은 삼성화재 이렇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수수비 체감자는 DB손해보험이란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수수비 영업의 정석. 정말 너무 많은 수수비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수술하는 백내장이나 치해, 제왕절개, 그 무릎 관절증, 뭐 스텐트 삽입술, 용종 제거, 뭐 디스크 수술, 수만 가지의 수술을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수수비 플랜, 수수비 보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정말 너무 많은 수수비 보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은 혜택이 있는 질병 수수비, 혹은 1종부터 5종 종수수비죠. 그리고 64대 질병 수수비, 71대, 101대, 106대 정말 많아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많은 수수비를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고 어떤 수수비가 본인 수술에게 맞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간 관리자죠.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을 권유해주는 보험 설계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왜 동부화지를, 아니, 왜 DB손해보험을 파세요? 왜 메리츠를 수수비 플랜을 권유하세요? 이러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밑에 나온 대로 FGM들의 고민,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지급되는지, 수술마다 어떻게 다 설명해요? 지점장들이 좋아하다 보니 그냥 판매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거의 다 설계사분들이 추천하는 이유는 보장 내용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설계사 수당, 시체, 아니면 본인들이 편해서, 아니면 설계가 본인들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수비 플랜을, 수수비 보험을 추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상품에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제가 DB손해보험을 추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내용을 좀 이해하실 거예요. 자, 2018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예요. 보도자료인데요. 2019년 12월 20일날 이제 종합신문에 나왔던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제 주요 수술 통계, 여기서 본 부분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33개의 주요 수술의 인원은 158만 명이고요. 진료 비용은 5조 9천억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특약 가입의 필요성을 모두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회당 나오기 때문에 진단비처럼 최초 1회가 아니고 회당 나오기 때문에 매우 좋은 조건으로서 가입자 입장에서 니즈가 충만하다는 거죠. 자, 다빈도 질환 탐구 생활이에요. 각사 수술비 플랜인데요. DB손해보험, M사, H사, K사, H사, S사, 이게 빅5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빅5에 대해서 제가 나열을 해봤어요. 질병수수비는 타사 거의 다 비슷해요. S사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21일까지 150만원 가입되고요. 그 이유는 50만원 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근데 DB손해보험은 질병수수비가 50만원 가입이 되는데요. 매회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종수수비가 파란 글씨로 보시면 200만원, 3종이 200만원 돼요. 타사는 100만원까지 밖에 안 되는데요. 5종 같은 경우는 2천만원. 회당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타사는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106대의 질병수수비도 2000만원. 이 파란 글씨로 딱 보면 비교가 나와 있어요.
106대 수술비가 200만원, 타산은 100만원, 5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리고 암 수술비가 1000만원, 그리고 유사암 수술비가 800만원까지 된다는 거죠. 동종 업계 보면 M사는 400만원, H사는 500만원, K사는 1000만원, S사는 2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봐서 보면은 DB 손해보험이 가장 수술비 플랜 중에서 으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2018년 주요 수술비 통계를 보면요. 아무래도 1위가 백내장 수술이에요. 가장 많이 수술을 하고요. 구동이 1위죠. 2위가 치액 수술, 3위가 척추 수술이에요. 4위가 제왕절개, 5위가 흉수 수술, 6위가 담낭절제술, 7위가 습관절, 8위가 스탠드 삽입술, 그리고 9위가 내시경이에요. 10위도 내시경 똑같고요. 대한민국 다빈도 수술 탑10에서 하지만 약관상 질병 코드로 분류함으로 수술의 종류보다는 질환별 기준으로 보신 게 딱 좋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어볼게요. 자, 여기 똑같아요. 아무래도 1위가 백내장이고요. 2위가 치액. 연간 187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지는 33개의 주요 수술이 하나하나 주요 따지다 보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빈도 질환 실제 보상 비율을 말씀드릴게요. 총 24개 중 질환 중 21개가 질환이 최대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왼쪽에 보시면 DB손해보험 있죠? M사, H사, K사, S사가 있어요. 백내장은 100만원 지급이 돼요. 타사는 80만원도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치액, 흉수염, 담석증 쭉쭉쭉 나와있죠? 아까 전에 10개 질환. 여기서 보시면 간암도 있고요. 125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충농증도 310만원 되는데 M사는 150만원, H사는 250만원, K사가 좀 더 많이 지급이 되네요. 근데 이거 하나만 K사만 많이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는 급성, 갑상선, 코, 비동장애, 유방, 요실금 이런 거는 월등히 타산에 비해서 노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가입 한도가 아주 많이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점 21승이란 거예요. 24개 중에 21개는 DB손해보험이 월등히 아주 많이 지급이 된다는 걸 이번 도표로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다빈도 질환 실제 보상 계산을 하면요. 노년성 백내장이나 그다음 기타 백내장을 수술했어요. DB는 100만원인데 타산은 80만원 있고요. 물론 M사와 K사도 100만원은 지급이 돼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치액 같은 경우도 DB는 90만원, 타사 봐보세요. 40만원, 20만원밖에 안 되죠. 이게 왜냐면요, 질병 수술비가 DB손해보험은요, DB손해보험에서 치액이든 요실금이든 임신 출산을 해서 질병 수술비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M사나 H사, K사, S사는 종 수술비 1호종에서 1종, 2종만 보장이 됐지 질병 수술비는 보장이 안 되고요. 그리고 H사와 K사, S사는 S사는 물론 종 수술비가 없어요. 그런데 종 수술비가 있는 H사와 K사도 역시 생명보험에 있는 종 수술비가 그대로 탑재가 안 됐고요. 손해보험에서 그대로 보상이 되지 않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치의 요실금 임시 출산이 종수술비에서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가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르죠. 왜? 설계사가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설계사 역시 이런 부분은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이번에 공부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환도 똑같아요. 급성 충수염이 DB손해보험은 150만원 되는데 M사, H사, K사, S사는 DB손해보험보다 3분의 2, 3분의 1밖에 보장이 안 되는 걸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수술비에서 보장이 되고 2종, 그리고 106대 수술비에서 충수염에서 보장이 되고요. 근데 M사는 질병 수술비가 2종에서만 되고요. H사와 K사, 그 다음에 S사는 이렇게 보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장 한도가 작다. 자, 다빈도 질환 똑같아요. 담석증, 그리고 무릎 관절증, 그리고 기타 추간판장애. 여기 노란색으로 550만원 보장이 되고 담석증이 M사와 H사, K사는 180만원, 280만원, 390만원밖에 안 된다. S사는 액에게 80만원밖에 안 되죠. S사 다 알죠? 예, 어디? 아시죠? 똑같아요. 무릎 관절증도 정말 많이 수술해요. 근데 DB손해보험은요, 380만원 보장이 되는데 M사, H사, K사는 별로 그닥 보장이 안 돼요. 그 밑에 보시면 추간판 장애도 DB손해보험은 630만원 보장이 되는데 M사와 H사, K사는 180만원, 거의 뭐 3분의 4분의 1밖에 보장이 안 되는 걸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앙절개. 재앙절개는요, 거의 다 보장이 안 돼요. DB 손해보험 제가 말씀드렸죠. 종수수비와 질병수수비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질병수수비 50만원, 일종수수비 20만원, 합이 70만원 보장이 되고요. M사 같은 경우는 질병수수비에서 아예 보장이 안 되고 일종수수비에서 20만원 보장이 되는 거 나와 있어요. H사, K사, S사는 아예 보장이 안 되고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타 척추병증, 여기서도 DB 손해보험은 700만원 보장이 되는데요. M사, H사, K사는 거의 DB 손해보험에 현저히 조금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DB 손해보험이 타사보다 그런데 보험료는 약간 비싸요. 약간 비쌈에도 불구하고 거의 따따블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DB 손해보험 하면 수수비 플랜, 수수비 보험, 수수비 보험 하면 DB 손해보험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협식증도 DB 손해보험은 5,950만원 보장되는데요. M사, H사는 4,100만원, 4,600만원 되기 때문에 물론 K사가 약간 좀 비슷하게 보장이 되네요. 근데 요 하나는 협신증은 K사와 비슷하게 보장이 되지만 위에는 K사 DB손해보험의 거의 발톱의 때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DB손해보험으로 수수비 플랜을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빈도 질환 실제 보상 계산하면요, 익숙한 다른 질환도 살펴볼까요? 일단 요실금도요, 업계 최고로 120만원 보장이 돼요. 타산은 70만원, 3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지만요. 대장용종 120만원 보장이 되고요. 위용종 320만원 보장돼요. 타사 80만원, 80만원, 100만원, 60만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용종 제거했어도 유병자 보험도 역시나 어디? DB 손해보험이에요. 그리고 하지용 메뉴도 90만원 보장이 되고요. 타사 50만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DB 손해보험이 매우 좋다. 저도 저희 가족과 이번에 싹 다 DB 손해보험 바꿨어요. 그전에는 메리츠 화재가 보장이 좋았는데 이번에 DB 손해보험 모르겠어요. DB 손해보험의 이런 장점이 좋기 때문에 가을이나 겨울 아니면 2021년은 DB 손해보험 말고 M사나 H사, K사, S사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DB 손해보험이 좋다. 그 시대에 맞게끔 상품이 조금씩 틀리고요. 보장 한도도 틀려요. 그래서 DB 손해보험이 영원토록 보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올해만큼은 DB 손해보험이 운전자 보험 그리고 수수비 플랜, 수수비 보험은 DB 손해보험이 따봉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33개의 주요 수술 환자 중 158명은 여기 보시면 187건이 환자가 158만 명인데요. 수술은 187만 건에 이 의미는 뭐냐면요. 29만 건의 의미는 재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한 분당 한 수술이 아니고요. 환자 한 명이 두 가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회당 똑같은 수술을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통계치에 의해서요. 근데 여기 보시면 DB 손해보험은요 수술 시마다 지급이 돼요. 매회. 타사는 근데 동일 질병은 연간 1회밖에 지급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약간 나와 있죠? DB 손해보험은 당연히 매회 지급이 돼요. 치핵이든 요실금이든 재형절개든 동일 질병 매회 지급이 되고요. 동일 1호 정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이 돼요. 오늘 수술하고 내일 모레 수술하고 내일 모레 모레 수술해도 계속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H사와 K사, S사, M사는 당연히 면책이고요. 동일 질병은 연간 1회밖에 지급이 안 돼요. 그 동일 질병은 연간 1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판매 S사는요. 그 M사는 매회 지급이 있는데 M사가 그나마 보장이 좋죠. 타사에 비해서. 그런데 요 치액 요실금 재앙절개가 DB 손해보험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수수비 플레이나 수수비 보험을 원하신 분들은 메리츠 화재 아니면 DB 손해보험 이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해드려요. 근데 부인과 질병이나 보장 한도가 높다 그리고 매회 지급되는 걸 원한다 그러면 DB 손해보험을 좀 더 추천해드리죠. 자, 업계 최고예요. 7월달부터 그 전에 업계 최고면은 KB 손해보험이 101대 수수비인데요. 이제 101대 수수비 위에 106대 수수비가 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업계 최고로 가장 많은 수수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DB 손해보험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 뭐 24대에 3천만원, 300만원, 100만원, 50만원 있는데요. 이거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 날밤 새야 돼요. 지금 거의 시간이 9시 다 돼가는데 저도 영상 찍고 좀 가서 자야죠. 저도 내 아침에 또 영상 찍고 또 상담하면 저 요즘에 밥 진짜 많이 먹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 좀 통통해 보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 만나면 생각보다 별로 앙뚱뚱하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실제 보면 그렇게 뭐
비만이고 나 뚱뚱하지 않습니다. 저 키가 174에 몸무게가 73kg밖에 안 돼요. 물론 73kg면 좀 뚱뚱할 수도 있겠지만 저 그만큼 저 뭐 돼지 아니에요. 근데 실제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생각보다 좀 날씬하네요. 근데 실제 보면 저 진짜 그렇게 뚱뚱하지 않습니다. 제 진짜 밥은 많이 먹어요. 근데 일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면 정말 체력이 정말 고갈돼요. 저질 체력으로 막 변해요. 그래서 진짜 보약이 밥이 보약이라고요. 밥을 많이 먹습니다. 자, 척추상해 질병 수두비 M코드뿐만 아니고요. G코드, C코드, D코드 다 보장이 되고요. 척추 수두 중 가장 많이 하는 디스크에 척추 협착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추간판 타출증 수두비는 기타 추간판 M51, 경추장애 M50만 보상이 되는데요. 반드시 DB 손해보험에서는 척추 상해와 질병 수두비 업셀링 해서 보장이 다 된다는 겁니다. 예, 관절증 척추병증 다 보장이 되고요. M16, 17, M48, 48.8 다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경적, 골절, 예, M80도 보장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업계 최고로 106대 수두비가 보장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전증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 밑에 보시면 12대 수두비에서 갑상선 질환이 추가가 됐고요. 치액이 17대 수두비에서 보장이 됐어요. 치액 수두비는 여기 보시면 1위가 백내장이고 2위가 치액이라 했잖아요. 이만큼 손해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입이 되고 106대 질병 수두비에서 추가가 된다는 네, 그래서 이제 참 좋은 패밀리 플러스의 종합보험에서는요, 21대가 2천만원, 5대가 500에서 100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60대 수수비가 100에서 200만원 올라갔어요. 그리고 17대 수수비가 20만원, 밑에 급성간염, 그 다음에 자궁내막증, 이제 다빈치 로봇수술, 그 다음에 장루조성 수수비, 그 다음에 기관절개 수수비가 다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차별화된 DB손해보험은 수수비보험 플랜뿐만 아니고요. 암보험도 좋아졌어요. 암보장 바로서부터 보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자, 외로운 DB손해보험 면책기가 90일은 다 똑같아요. 암 가입하고 나서 암보험 가입하고 나서 90일은 면책사항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90일 지나고 나서도요. 타회사 같은 경우는 50%만 보장이 되고 1년 지나야 100%인데요. DB손해보험은 감액기간이 없고요. 90일만 지나면 모두 다 100% 보장이 돼요. 그리고 갑상선 진단도 수술이 필수라면 다 보장이 많이 주고요. 최대한. 그래서 소외감 같은 경우는요. 유방암이나 방관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1년 이내에는 100% 보장이 돼요. 타사는 50%만 되는데요. 유사암도 가입 다음날도 100% 보장이 된다는 거죠. 매우 놀랐죠. 그래서 암보험 가입해도 수수비 플랜뿐만 아니고 암보험도 역시 DB손해보험이 딱 좋다. 3포 설명이 참 쉬워졌어요. 암 담보편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냥 쉽게 나와있죠. DB손해보험은 90일 면책은 타사도 똑같아요. 근데 1년 이내에 감액기간 없고요. 90일 지나면 100% 보장이 되고 소외감은 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감액이 50% 있어요. 근데 유사암도 면책도 없고 감액도 없고요. 가입 즉시 100% 보장이 돼요.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요. 면책도 없고 감액기간 있고요. 가입 즉시 50%만 지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한 4천만원 가입을 했으면 가입 후 4개월만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럼 그대로 DB손해보험은 4천만원 보장이 되는데 타사 같은 경우는 50%이기 때문에 반만 나온다는 거죠. 유사암 1000만원 했을 때는 일주일 후에 갑상선암이 걸리면요. 그대로 1000만원 보장이 되는데 타사 같은 경우는 반만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DB손해보험의 암진단비는요. DB 패밀리 라이프는 여기 약관에 나와있죠. 비갱신형 및 갱신형의 최초 계약일로부터 90일만 지나면 바로 보장이 되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있어요. 좀 말을 꼬여놨죠. 복잡하면 일단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사 같은 경우는요.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에서 100%가 보장이 되고요. 이후에 이전에는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나와있는 걸 설명해 드린 겁니다. 유사함 제외는요. 그리고 회밀라이프는 여기 나와있어요. 가입 즉시 100% 보장이 된다. 근데 유사암 진단비는 타사 같은 경우는 1년 전에는 50%, 1년 지나야 100% 보장이 된다. 그럼 누구나 1년 지나서 100%가 좋겠어요? 1년 전에 50%가 좋겠어요? 며칠 전에 매출화제가 치아보험이 7월 15일자로 바뀌었잖아요. 2년 이후에 치아보험이 100%로 바뀌었어요. 1년 이후에 100%가 유일하게 매출화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매출로 가입했는데 지금 매출 가입 안 해요. 왜냐? 보험료만 비싸고요. 2년 이후 100% 타회사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라이나가 가장 많이 가입해요. 똑같은 거예요. 90일 면책기간의 암보험도 똑같지만 90일 지나면 100% 보장이 되는 게 좋겠어요. 50일 면책되고 1년 후에 100% 보장이 되는 게 좋겠어요. 보험료는 거의 다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비싸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DB손해보험으로 가입을 하죠. 자, 여기 보니요. 생식기 관련 진단비와 위암 진단비가요. 온리 3,000만원, 2,000만원 보장이 되고요. 계속받는 항암치료비도 온리 500만원, 그 유사암도 800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유사암이 DB손해보험 800만원이죠. 타산은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 한모 생기는 위 용종, 대장 용종도 매년 건강검진에 나올 때마다 보장이 가능하고요. 진단비가 많이 나옵니다. 특정 5대 기관도 갑상선, 생식기, 간, 담과 췌장도 보장이 되고요. 암 진단비 누적 없는 부위별 암 진단비가요. 위, 12장, 대장, 특정암도, 양성 침생물도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뇌혈관 활성도 보장이 좋아졌어요. 일단은 뇌혈관 진단비가 1,000만원 되고요. 주요 뇌혈관 진단비가 2,000만원, 허혈성 진단비가 1,000만원, 주요 혈성 신장 질환이 2,000만원, 합이 3,000만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DB손해보험은 타산은 500만원, 1,000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은 이 주요 뇌혈관 진단비와 주요 혈성 신장 질환이 뭐냐 말씀드릴게요. 뇌혈관 진단비는 크게 얘기하면 I6구석도 6구 전체예요. 근데 주요 뇌혈관 진단비는요, 비파열 대동맥류와 주요 뇌혈관 진단비가 보장이 되고요. 뇌졸중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이 있어요. 그 요 중간에 요 중간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뇌혈관 진단비가 탑재가 됐다. 허혈성 심장질환도 똑같아요. I20부터 25까지 전체 보장이 되는데요. 주요 허혈성 심장질환은요, 불안정 협진증이 I20이고요. 주요 허혈성 심장질환,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협진증, 이게 이 중간에 주요 허혈성 심장질환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급성심근경색은 I21석도 23인데 요거는 보상받기 매우 힘들고요. 그래서 종합형인 경우 무해지는 프리미엄 플랜 60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뇌와 허혈성 진단비는 1,000만원, 주요 뇌와 허혈성 진단비는 2,00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죄송해요. 자,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106대의 수술비가 매회 지급이 된 거 50세 전에는 50만원 되고요. 51세부터 60세까지는 30만원, 61세 이후는 10만원까지예요. 종수비가 가장 좋아요. 매회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2,000만원까지 된다. 5,000만원 기준, 이제 5종 기준으로요. 그리고 51세부터 60세까지는 1,000만원, 61세 이상은 50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 자, 여기 수술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궁 내막증 수술하면요, 100만원이 돼요. 환자도 매우 많이 이제 걸리죠. 자궁 내막증으로 M80 받으면요, 자궁 안에 있는 자궁 내막의 조직이 복강경내 질환으로 이제 가입 여성의 10%에서 15% 정도 흔히 걸린대요. 자, 다빈치 로봇 수술도 많이 하는데요, 100만원 보장이 되고요. 업계 최초로 그리고 7대 질환 수술비도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또 오른쪽에 보면 내 심장 가입 금액이 100% 나오고요. 간폐 신장은 50%만 나와요. 2대 기관도 7대 기관 수술비도 소화 기관 위 12장 특정도 가입 금액 100% 나고요. 담낭 담둥도 50%가 보장이 된다.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내용들이요. 이제 다빈치 로봇 수술도 이렇게 해서 다빈치 이용한 수술이 요즘 점차 신의료 기술에서 보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 7대 기관도 여기 보시면 많이 보장이 된다는 걸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급성 간염 ABC 진단비가 가장 많이 걸리게 OECD 1위예요. 그래서 급성 A형 오염된 음식물을 많이 먹으면 그렇고요. B는 C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체액 등을 통해 간염, 만성한 후 완치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업계 최초로 300만원, 장료 인고 항문의 조성 수술비가 보장이 되고요. 업계 최초로 300만원까지 기관 절제 수술비가 보장이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급성 A형, B형, C형 간염 진단비도 이제 수술비 외에, 암 진단금 외에 이렇게 해서 진단비가 나오기 때문에 진단비를 따로 A형, B형, C형 간염도 진단비로 통액으로 100만원 지급되기 때문에 무시 못하고 매우 좋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똑같은 반복인데요. 장루 인공관절 조성 수술비, 네, 기관 절제 수술비가 보장이 됩니다. 자, 보험안과 함께하는 수술비 플랜 끝판은 어떠세요? 그래서 수술비 플랜 좋아하신 분들은 DB손해보험 혹은 이제 메리츠화재를 제가 추천해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DB손해보험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요. 보험료가 좀 부담되신 분들은 메리츠화재를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DB손해보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